자, 오늘은 우리 페트컵 재활용 챌린지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미리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선물. 따란! 설거지 바!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크기가 엄청 커요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이게 초점을 맞추기 위함인데? 두 번째 선물. 짜란! 스마일 모양 감자튀김 같기도 하고. 비누 받침이거든요? 오, 너무 초짜 피난드다. 이렇게 두고 쓰시면 되거든요? 요것은 물방울 모양의 아주 예쁜 수세미예요. 이 비누 받침이 엉기고 생긴 수세미 재질이라면 이거는 수세미를 3중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만든 수세미예요. 그러니까 이 비누를 물과 함께 이 수세미에 묻혀가지고 똑같이 설거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예요. 자, 이거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? 모르면 바보. 이렇게 빨대 속으로 쏙! 이렇게 헹구기 어려운 빨대 안에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전용 주머니에다가 두 개를 같이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짜란! 클렌징 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설거지 바랑은 좀 다르게 예쁘고 알록달록한 비누가 나왔죠. 웬만한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정도의 가벼운 화장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게 세안이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건 되게 특별한 게 그림이 있어요. 이렇게 잘 보면 너무 예쁘죠? 발달장애인 분들이 손수 그리신 작품으로 만든 케이스라고 해요. 이거는 비누망이거든요? 비누를 이렇게 넣어요. 망 안에 넣어놓고 쓰면 조그만한 알갱이가 될 때까지 비누를 아주 절약적으로 쓸 수가 있대요. 아홉 번째 선물이에요, 아홉 번째. 큐브 짝에 재활용되지 않는 반뚜껑 같이 작은 플라스틱들을 녹여가지고 다시 만든 작품이에요. 요거 그냥 끝에다가 끼워놓으면은 쓸 때 요거 밀기만 하면은 앞에 나오거든요. 잘 끝까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이 제품들은 전부 다 알맹상점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총 9가지의 선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덤으로 제 사랑까지 얹어서 총 10가지의 선물을 다 보내드립니다.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 총 100분이 넘으면 그중에 3분을 선정해서 이 한 세트를 다 보내드릴 건데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피드나 스토리에 인증샷과 함께 헤이뉴스 계정을 꼭 태그를 해주셔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세한 참여 방법은 헤이뉴스 프로필에 지구수비대 스토리 하이라이트가 모아져 있어요.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관부, 만참부, I love you.